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운에 있었다라고 해서 25살 분들은 상반기는 정말 꽝이었어. 어, 그럼 나도 좀 코인 좀 잘 되지 않았을까? 아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백공함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2021년도 초반기 소띠분들 금전운에 대해서. 네네, 소띠 중요합니다. 소띠분들이 뭐 소띠에 대박난다는 소리들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25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운에 있었다라고 해서 25살 분들은 상반기는 정말 꽝이었어. 근데 이제 25살에 이분들이 하반기 이제 운이 있잖아요. 하반기 운을 보더라도 5월달 음력 5월이에요. 이운이 지나야 서서히 아 내가 어디에 취직운이 있고 금전운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이사운도 이 양반들은 올해 내가 부모하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이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음력 5월이 지나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6월, 음력 6월, 7월, 8월, 9월, 10월까지 이분들 좋습니다. 그러니 25살 솜띠분들 상반기 조금 힘들었어도 힘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37분들 있을 거야. 내가 이직을 하든가 뭘 하든가 또 재택을 하든가 모든 복이 다 연초부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좋았어요. 3월, 4월, 5월 이때까지 좋았다가 딱 6월달 한 번 안 좋거든요.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. 6월에 이게 탕진운이 들어오니까 야 그땐 조심해.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하게 7, 8월에 재수가 딱 들어와. 내가 37이었으면 좋았겠어. 그럼 나도 좀 코인 좀 잘 되지 않았을까? 아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49 우리가 그래요. 이 양반들은 내가 뿌린대로 거둔 애가 돼. 뿌린대로 거두다 보니까 열심히 해온 사람 당신이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해온 사람 지켜라. 그래서 문서로 다 지키는 애.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 37에 재테크 복이 있다 그러잖아. 뭐 주식 이런 또 일반 여러 가지. 그럼 이 49의 이분들은요 어떤 복이 있냐면은 문서복. 내가 문서로 박았을 때 또 문서를 샀을 때 그게 올라가는 거.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복이거든요. 이 복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요 연초에 내가 뭔가를 3월 달에 만들었던 분들은 벌써 잘하신 거고요. 9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. 그래서 문서 지금 뭐 서울권이든 지방권이든 돈 되는데 문서로 투자해라. 그게 돈이 된다. 라고 해서 52까지 내가 그걸로다가 기다리는 게 재밌고 나중에는 몇 배가 된다. 이렇게 나오시는 게 49살 이십니다. 그리고 61살 이분들은 그래요. 61살은 성주라고 해도 대성주가 있어도요. 올해는 울 일이 많아. 돈 나갈 일이 많아. 집에서 속상한 일이 많고 웬만하면 코로나에 집단속하듯이 어디 안 나가고 안 쓰는 게 제일 속 편하다. 이게 들어와요. 그래서 성주라고 자만하지 말자. 61살이라고 운 들어왔다고 좋아하지 말자.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래요. 4월 초파일이든 7월 칠석이든 조상님들 전에 조금은 재를 지내야 내가 나갈 돈도 막아간다. 내 명땜을 안 한다. 왜냐면 올해 여러 가지 분들이 집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 게 61살 이분들입니다. 그러나 장점이 하나 있다면 답답했던 문서는 나간다. 73살. 73살일 겁니다. 그죠? 이분들의 운으로다가는 우리가 그래요. 우연이라도 뭐래도 내가 만들어지고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. 그러니까 투자해보자 할 때 너도 나도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. 이분은 귀인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밑걸음 밑걸음 해가지고 뭘 만들 때 문서를 만들 때 집을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운이 있어요. 뒤늦게 운이 펴는 사주라. 85세 소띠분들은 그래도 돈복이 많아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자수성가를 열심히 해서 자손 대대로 그게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게 85세입니다 힘내시고 하반기에도 대박나시고요. 37 부러워. 37분들 대박나시니까 하반기에 잘하십시오. 전화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백궁합이었습니다.